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제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시간. 이제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또 모르는 단어들이 속속속속 나와가지고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자, 항상 단어는 어떻게 외우라고요? 매일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하면서 뜻을 시험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숨기고, 성조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숨기고, 이제 쓰기 연습도 해야 되는데, 쓰기 연습은 하루에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쓰기 연습은. 다음 과로 넘어가서 오디오 들으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그 문자를 보면서 듣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자랑 소리, 그리고 의미를 일치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단어 레벨이 아니고 문장 레벨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릴 때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들은 쥐카나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운 대로 조합을 해보면은 제일 가능성 높은 거죠. 제일 가능성 높은 거. 짜이 날,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난리 이거를 중두에서 들었더니 날 이러더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 알화가 된 거네요. 날 한번 쭉 건너 짜이 날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 하고 물어본 거죠. 이제 알화가 조금 뭐랄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펀괄 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받침? 마지막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펀관 하고 N 발음이 끝나야 되는데, 그 N 발음 대신에 이제 R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펀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자에는 하나의 병음과 성조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계속 하이 하고 읽던 거 아니었나? 지금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네요. 환수 다른가? 혹시 한자가? 하이 똑같은데? 좀더 공부해 볼게요. 아,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와,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 네가 먼저 주문해 놓던가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AB 써놔야지. 채점을 해봅시다. 그래서 실전 연습 문제가 이거고, 자, A, B, A, C, A, A, A. 많이 맞았네요, 그래도. 그렇게 막, 저기, 뭐야, 되게 안 들리는 거 많았는데, 얘도 이렇게 단어 몇 개를 주워 듣고 대충 맞췄어요. 이렇게 합격할 수 있나, 이거? 하여튼, 이제 또 문제 하나씩 보면서, 글자 보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못 들은 거 같아요. 저녁 나가서 먹자. 동료? 덩쉬. 그래서 덩쉬 이거요. 덩쉬. 이제 동료라는 뜻이 있네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해가지고 동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덩쉬 介绍 가지고 이제 이게 소개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介绍 하이쉬. 이게 하이쉬를 내가 정리한 단어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이쉬를 이제 없죠 지금. 하이쉬를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봤나? 이거 앱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안본거 같기도 하고. 하이쉬. 그래서 이제 하이쉬 하는 그런 뭐 하는 표현이 낫다 하고 써 있어요 지금. 근데 제이 앞에 이거 이 물결 표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좀 거슬리지만 우선은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촬영 시간이 1시간이 돼서 다음 뒤에 있는 거랑 또더 해가지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